이제 세력 성산 예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하나님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유형무형한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에 참여하고 착실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들에게 뵙겠습니다. 예비자의 대부가 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느님의 대장에서 이 예비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비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니 앞으로도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도와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제일 긴자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일찍부터 이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당신을 찾다가 오늘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당신께 응답하였사오니 이들에게 자리를 베푸시어 기꺼이 당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비자들 뵙겠습니다. 죄의 동사리를 하는 인간에게 당신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성자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세상의 유혹을 견디며 마귀의 관계에 걸려들어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당신 어전에 고백하는 이 형제들을 당신 성자의 수환과 부활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인생길에 항상 보호해 주소서. 구세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을 지켜주시도록 기원하며 이를 표시하기에 세세에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름을 바랍니다. 주여, 비용의 성자를 통하여 이 물의 생명의 힘을 풍부히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묻힌 모든 이로하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이다. 주님이 물에 강복하시고 이로써 주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교회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도록 부르셨으니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이제 마귀와 죄를 끊어버리는 예식과 신앙 고백인데 원래 세례식 때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분들도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례를 갱신한다는 의미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끊어버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 없이 이것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끊어버리는 예식에 있어서는 예, 끊어버립니다. 신앙 고백은 예, 믿습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미신적인 모든 행위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미신적인 모든 허례 허식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이어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마리아께 대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를 보내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주의 사랑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신자분들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형제들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승리를 받으시어 주의 백성이 된 이 형제들로 하여금 사제이시오 예언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받게 되었으니 이 흰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영세자들에게 넘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며 신앙에 흥거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세례식이 끝났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축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